안녕하십니까, 이혁근 TV입니다. 오늘은 고향에 왔습니다. 고향에 와서 일 6시인가 6시부터 한 8시까지 2시간 동안 나무 자른 거 이렇게 대충 치우고, 하도 더워서 이제 고향에 내려오는 냇가에서 몸을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. 이쪽에 와서 그냥 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물을 보이게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에 발 담그고 몸 담그고 이렇게 풍덩 빠져 있습니다만은 아주 시원하네요. 우리가 더우면 어디 도해지에서는 갈 데가 없잖아요. 이 시골에는 그래도 이제 냇가에 흐르는 물에다 풍덩 빠질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풍덩 빠진 모습, 이 우엿돌이도 다 젖었어요. 지금 시원하게 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지만은 모자는 왜 썼냐고요? 아, 제가요, 남보다 숱이 좀 없어요. 그래서 그 숱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좀 뭐해서 모자를 썼습니다. 이해 바라지 않습니다. 아,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여기 고향인데, 여기 옛날에 보면 여기 다 돌 부척거리고 가지 잡던 곳입니다. 가지. 지금도 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에 이 가지 잡고 횃불인가 등불을 이렇게 들고 가지 잡으러 오면 가지가 다 그냥 등불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를 보면서 그때 가지 잡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. 그때가 벌써 몇 년이요? 한 50년 된 것 같죠? 50년이 또 뭐 넘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시골에서 충청북도 중원군 노원면 고향에서 저기 보이시면 저쪽에 산이 하나 보입니다. 저게 이제 수레이산, 여기 보이죠? 저 위에 수레이산 그 산줄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입니다. 이게 물줄기. 아주 뭐 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물이 엄청 맑아요. 물이. 이렇게 면도도 하고 이렇게 물이 맑아서 제가 이렇게 이 물에 풍덩 담궜습니다. 몸을. 이 머리 우엿돌이 다 젖었어요. 밑에 돌이서부터 우엿돌이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. 아, 이거는 뭐 다시 재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도 보고 저도 이렇게 추억에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고 있습니다. 머리 감고 면도 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이제 좀 있다가 작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여기는 내가 이제 안식처가 되는 거지. 이제 다음에 와서도 여기서 꼭 목욕을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위에 저으로 가면은 이제 동네 가운데인데, 동네 가운데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나의 쉼터. 여기가 돌이 좀 많습니다. 이 동네가 돌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돌이 많은 데다 이렇게 나의 들어갈 만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나의 목욕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. 다음에 오면 또 와서 목욕을 하도록 하고, 오늘은 이거 여기까지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이혁근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